여러분에게 드리기에 죄송한 얘기지만 텀블러를 들고 다니고 장바구니를 일회용으로 쓰지 않는 정도로 막기에는 기후 위기가 너무나 심각한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김범준이라고 합니다. 물리학자로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쉽고 재밌게 알려주고 싶어서 범준의 물리다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굉장히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어려서 과학자가 되고 싶었는데 과학자가 됐고 지금도 과학자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즐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과학의 원리를 벗어나는 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과학으로 흘러갑니다. 오늘 과학자의 시선으로 어떤 세상을 볼 수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싶어서 세 권의 책을 준비했습니다. 세상은 과학으로 흘러갑니다. 첫 번째,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입니다. 저에게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게 해준 아주 의미 있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제가 아마 이 책을 지금까지 한 10번 이상 읽은 것 같은데요. 아직도 저에게 굉장히 큰 감동을 주는 책이에요. 제일 좋아하는 문장은 사실 책의 헌정사입니다. 공간의 광막함과 시간의 영겁에서 행성 하나와 찰나의 순간을 N과 공유할 수 있었음은 나에게는 하나의 기쁨이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행성이 얼마나 작은지를 생각해보고 우주의 역사가 얼마나 긴지, 그 긴 시간에서 100년밖에 살지 못하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찰나 같은 건지를 생각하면 두 사람이 우연히 이 작은 행성에서 만나서 같은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막힌 인연인지에 대한 생각을 이 헌정사에서 잘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인간은 우주의 티끌입니다. 정말 작은 존재예요.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지구도 정말 작고요. 우리 지구가 공전하고 있는 태양도 우주 전체의 규모에서 보면 정말 작죠. 보이저 1호라는 우주선이 먼 거리에 있을 때 카메라를 지구로 돌려서 남긴 아주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창백한 푸른 점. 그 사진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가 정말 작은 점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 사진을 찍도록 나사를 설득한 사람이 또 칼 세이건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작은 점, 작은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끼리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서로 죽이기도 하고 기후위기의 문제 같은 것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작은 티끌 같은 지구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에요. 우리는 이 공간을 우리 후손들이 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물려줄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음에 소개해드릴 책은 파란 하늘, 빨간 지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소중한 공간으로서의 파란 하늘을 이야기하고 그곳에서 지구가 지금 빨갛게 되고 있다. 기후의 위기로 점점 지구의 대기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시적인 표현 같은 것도 이 책에 정말 많은데요. 날씨가 기분이라면 기후는 품성이다. 기후의 위기는 하루 안에 변하는 기분같이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사람의 품성 같은 거다라는 그런 의미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기후 조건은 과거 한 만 년 전쯤에 만들어진 홀로세라고 불리는 기후 조건인데요. 안정적인 기후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농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 인간의 문명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지금 안타까운 것이 안정적으로 만 년 정도 이어진 지구의 기상 조건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예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온실가스, 장기적인 기온 상승인데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든 막아내지 않는다면 지구는 이후에 인간이 거주하기에 힘든 곳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 여러분에게 드리기에 죄송한 얘기지만 텀블러를 들고 다니고 장바구니를 일회용으로 쓰지 않는 정도로 막기에는 기후 위기가 너무나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것보다도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정부와 기업을 향해서 강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 저는 오히려 우리 시민들이 해야 할 일이 이제는 그쪽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이런 기후 위기의 시대에 우리 인류가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마음가짐을 바꿔야 할지가 궁금한 모든 분들께 파란 하늘, 빨간 지구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책은 김범준의 이것저것의 물리학입니다. 맞습니다. 제 책입니다. 매일같이 발생하는 과학의 새로운 소식들, 그런 것들을 접하면서 통계 물리학, 뇌과학, 인공지능, 생명
생명의 진화, 과학의 전 분야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러분께 재미있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저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보시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현상들이 정말 많습니다. 올해 여름이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그래서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대기의 기온이 올라가면 산불의 규모가 커집니다. 캐나다와 호주에서 큰 산불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기도 했죠. 왜 대기의 기온이 올라가면 산불의 규모가 커질까? 이런 식으로 일상에서 제가 보는 자연의 모습에서 호기심을 떠올릴 때는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호기심이 생기면 연구를 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제 대학원생들인데요. 와, 이거 너무 재밌지 않니? 이거 너무 궁금하지 않니? 라고 하면 그 학생들의 얼굴 표정이 좀 어두워질 때가 간혹 있습니다. 복잡한 현상에서 단순한 걸 찾아내는 게 과학이라고 하셨는데, 과학이 단순한 이유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과학을 복잡한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다들 오해하시는 겁니다. 제가 간혹 드는 비유가 있는데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생략하지 않은 자세한 지도가 있다 라고 상상해 보시면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지도의 크기는 세상과 같을 수밖에 없죠. 그 지도를 보느니 그냥 밖에 가서 걸어 다니면 그게 지도입니다. 완벽한 지도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지도를 만드는 이유는 지도가 현실을 생략하기 때문이에요. 과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이 과학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요. 과학자들은 그 복잡한 세상을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을 생략한 지도를 그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길게 사는 법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원리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직접 여러분의 머리로 느끼는 시간은 물리학의 시간은 아닙니다.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시간은 같더라도 여러분은 새로운 경험의 양으로 시간의 흐름을 측정합니다. 짧은 시간에 새로운 경험이 많이 유입되게 되면 더 긴 시간으로 느끼게 되죠. 이렇게 생각하면 짧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길게 살 수 있는지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수 있죠.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시간이 점점 빨리 흐르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새로운 지식, 새로운 여행지 방문 같은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김범준의 이것저것의 물리학 같은 것을 꼼꼼히 읽어보시는 것도 훨씬 더 긴 시간을 풍성하게 채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 두 권과 제 책 김범준의 이것저것의 물리학 이야기를 함께 나눠봐서 저한테도 아주 의미 있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께 추첨을 통해서 선물해 주신다고 해요. 자세한 설명은 고정 댓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책뿐 아니라 다른 책도 여러분들이 애정을 갖고 많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책이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뇌과학에 따르면 여러분 뇌 안에 있는 배선을 바꾸는 일입니다. 연결 구조를 바꾸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뇌수술을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책을 읽는 겁니다. 책을 읽으면 여러분이 바뀝니다.